7월 3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저희 지구의 날 했고 환경의 날 했으니 이날도 무슨 날이 아닐까요? 맞아요. 어떤 날이죠? 7월 3일은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입니다. 아, 일회용 비닐봉지를 그럼 쓰지 않는 날? 그쵸 그쵸.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날이죠.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을 축하하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반찬통이라든지 뭐 네. 가방 같은 걸 들고 가서 비닐봉지 대신 쓰는 그런 방법이 또 있고 또 바닥에 널려있는 비닐봉지 쓰레기라든지 네. 뭐 다른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는 플로깅을 친구들과 저희 플로깅 했었죠. 아 맞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빠르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인데요. 비닐봉투가 어떻게 생겨난지 아시나요? 어? 왜죠? 비닐봉투가 사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맞아요. 네. 옛날에는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은 네.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에 담아줬는데 이 종이봉투가 내구도가 별로니까 잘 찢어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또 종이봉투는 나무를 베서 만드니까 네. 이 종이봉투를 대신해서 더 튼튼하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비닐봉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근데 이 비닐봉투가 나온 지 40년도 안 돼서 네. 40년도 안 돼서 태평양에서 엄청나게 큰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섬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이 이렇게 생겼군요. 맞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일회용 비닐을 포함한 네.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면서 유럽에서 2008년 네. 7월 3일부터 이렇게 세계 일회용 세계 일회용 비닐 없는 날을 축하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그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는 25분인데요. 비닐봉투 한 장이 보통 25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닐봉투가 분해되는 시간은 500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 그러면 25분 편하자고 이 500년을. 그쵸, 그쵸. 또 이 쓰레기가 또 어디 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 지구에서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닐봉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게 지구 어딘가에 쌓이는 건데 네. 이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사람이 활동하지 않는 북극해까지 흘러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심각하네요. 맞아요. 이렇게 매년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800만 톤 정도가 바다로 이렇게 유출된다고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포함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정말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쪽 또 그렇게 바다로 흘러들어간 거는 동물이 먹고 맞아요. 그 동물을 또 우리가 먹게 되면은 맞아요. 뭐 맞아요. 먹죠?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네.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는 게.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분리배출인데요. 비닐을 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뭐가 묻었을 때 잘 헹궈서 버리는 건데 이게 헹궈도 안 떨어진다 하면은 뭐 빡시 쓸 필요 없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닐, 제대로 된 비닐, 헷갈리는 분리배출들을 빠르게 얘기해 드릴게요. 뭐 지퍼백, 뽁뽁이 요것들은 그냥 비닐로 버리면 되고 또 택배봉투 같은 거는 송장이랑 테이프를 떼서 비닐로 버리면 되고 또 즙이라던가 뭐 음료수 팩 같은 거는 비닐로 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설레임처럼 이렇게 뭔가 플라스틱 작은 게 붙어있을 때 뭐 굳이 이걸 분리를 안 해도 그냥 통째로 비닐로 버리면 됩니다. 또 페트병 라벨 같은 거 보면은 네. 플라스틱이라고 적혀있을 때가 있는데 그냥 이거 플라스틱으로 버리지 말고 그냥 비닐로 버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얇은 랩 비닐, 네. 얇은 랩 비닐은 재활용이 힘들어서 이게 비닐로 버리지 말고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과자 먹고 나서 봉지 이렇게 예쁘게 딱지처럼 접어서 버리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아 이게 사실은 원래 이렇게 딱지를 접어서 버려도 재활용은 되는데 네. 재활용이 들어가기 전 선별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이 선별 과정에서 크기가 너무 작은 것들은 이렇게 분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안 접는 게 최대한 좋겠네요. 그쵸 그쵸.